세계 곳곳에서 불볕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 여름 거대 열돔이 생성돼 수천만 명이 찜통더위에 시달릴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나왔는데요. 세계 곳곳에 기후 이상이 찾아오고 있는 가운데 곡물 대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후가 조금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깝게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네. 비가 올 듯 말 듯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가뭄이었죠, 지금까지. 네. 뭐 일단 뭐 올해 그 기상청에서 발표하기에는 올해 여름도 뭐 역대급으로 더울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상 이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금 때이른 폭염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중부 지역, 뭐 지금 뭐 화면에 나오 있는데요. 중부 지역이 보통 연평균 기온이 지금 한 20도에서 25도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35도 이상의 고온을 지금 관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년보다 10도 이상 지금 기온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난 13일서부터 지금 미국 중부 지역에 이제 폭염주의보가 발표가 됐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지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기상청 예고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도 역대급 폭염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최고 기온이 42.9도를 기록을 하면서 1974년도 이후 가장 최고의 기온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이 뭐 6월 초인데 40도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같은 경우도 평년 기온보다 지금 3도씨 이상 높은 어떻게 보면 따뜻한 그런 상황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북반부 전체적으로 이제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폭염 현상이 이제 지속되는 게 이제 열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열돔 현상은 이제 고기압이 일정 지역에 이제 정체가 되면서 주변 온도를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열돔 현상이 뭐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미 중서부에 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열돔 현상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아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따라서 뭐 생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향후에 이런 기후 온난화 때문에 발생 빈도나 강도가 좀 더 세지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온난화로 인해서 열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온난화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한 게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럼 세계적으로 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가속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탄소 제로 정책에 대한 아마 탄력이 좀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그 기후의 이변의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탄소의 배출이 상당 부분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구 기온이 이제 산업화 이후에 2도씨가 올라갈 경우에 이제 세계 인구의 한 10억 명 정도가 폭염에 이제 매해 이제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1.1도 정도 지금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폭염이 상승하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냉방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요. 이럴려면 또 다시 전기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또 화석 연료의 사용이 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 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친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사용 부분이 좀 더 지금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그 투자 부분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글로벌 재생,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들은 이렇게 이제 폭염이 지속이 되면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의 인상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이제 곡창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곡창 지역이 폭염으로 인해서 일단 수확이 감소할 확률이 좀 많아지고요. 이렇게 수확 감소로 인해서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그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폭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이제 폭염에 따른 이제 육류 생산도 차질이 빚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곡물이나 육류 같은 전체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주 쪽으로도 아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뭄으로 이어지는 뭐 탄소 제로 정책에 대한 가속화 그리고 곡물 대란이 더욱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주셨는데요. 관련 종목들도 한번 쭉 정리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뭐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세계 기후 이상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